근데 이제 타일을 봤으니까 가구, 이제 아, 가구를 나 너무 좋아해. 어디 어디 어디. 분명 가구점이에요. 쇼핑샵. 우와. 와 근데 진짜 가구 비싸 보인다. 감각적이죠. 아니 이건 뭐야? 여기는 가구집이에요? 예예. 예. 오? 가구점은 더 좋게 꾸며놨어요? 소품부터 해서 가구까지 다 있는 샵인데요. 제가 좋아하는 샵 중에 하나예요. 왜냐하면 이제 전체를 다 넣진 않더라도 몇 가지의 포인트를 넣어도 집이 야. 스타일이 좀 달라 보여서. 아 괜찮다 이것도. 250만원 괜찮은데? 좀 여쭤볼게요. 네. 이거 지금 책상 스탁이 있어요? 아, 네. 스탁은 있고요. 저희가 네. 오더하시면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 아, 이 디자이너 이름이 뭐예요? 티모시. 아, 티모시 분이구나. 아니, 요게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드는데 네네.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이 마감 같은 경우는 실제 영국에서 스피트파이어라는 전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네. 그 날개 형상을 가지고 데스크를 만들었고요. 네. 아니 이거 그 남편분 책상으로 좀 넣어볼까 아, 하는데 이게 네. 주거에 들어가서 괜찮을까요? 제가 아, 네. 약간 디자인이 세서 좀 걱정이 돼서. 네, 개성이 있고 요즘에. 근데 저게 저것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. 딴 거라 조화를 맞아요. 맞아. 맞아. 집은 한옥 느낌인데 저거 있어 봐라. 아니 저는 이 네네. 지금 블랙 라인 콘솔도 좀 마음에 들어서 네. 잠깐만. 아 움직이 입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네. 괜찮네. 그렇죠? 네네. 가격은 얼마예요? 이거는 현재 258만 원입니다. 258만 원이요? 네. 아 가격은 괜찮다. 이것도 지금 같은 디자인인데 티 테이블이네요? 예. 이건 커피 테이블로 사용되고 있고요. 서랍은 앞면에. 와, 커피 테이블 저런 스타일이구나. 색깔은 뭐 있어요? 아니, 컨셉을 딱 맞췄네. 디스플레이. 너무 괜찮다. 네. 아, 이 소파도 오묘하다, 색깔이. 벨벳인가 봐. 예, 벨벳 소재입니다. 어, 난 가죽보다 벨벳 좋아요. 아유, 애기 키울 때 저거 안 돼. 애 키우면 저기다가. 다 찢어놓으세요. 아유, 캐러멜 묻혀놓고. 그리고. 하양이가.